저는 만화를 그리지 못합니다. 근데 만화가 교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과 학생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제 전공은 원래 신문방송학을 했습니다. 신문방송학에서 제 전공이 미디어 이코노믹스라는 매체 경제학, 다시 말하면 컨텐츠 산업 분석을 전공으로 했습니다. 그때가 94년도 정도였는데요. 당시에 제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석사 논문을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미디어 경제학을 같이 공부하셨던 교수님이 제가 보니까 다 써버리신 거예요, 논문을. 영화 산업, 신문 산업, 출판 산업 뭐 있는 건 다 쓰셔가지고 제가 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쓰긴 써야 되는데 교수님이 안 하신 게 뭐가 있을까라고 막 보니까 유일하게 만화를 누가 산업으로 분석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국 만화 산업 연구라는 논문을 94년도에 썼습니다. 당시에 신문 한겨레 신문하고 한국일보에서 제 논문을 실어줬습니다. 당시로서는 만화에 대한 논문이 처음 나왔다고. 그때 전국의 만화 관련 학과가 공주 전문대학의 만화 예술과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설명드린 이유는 오늘 강의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 못하면 학과 이름이 만화 예술과는 뭡니까? 하도 만화를 사람들이 예술로 인정 안 해주니까 과 이름에다 만화 예술과를 붙였습니다. 그게 공주 전문대에서 1990년에 만들었던 과입니다. 그 과도 실은 공주 전문대학교 안에 영어학과 교수님이 한 분이 기존의 영어학과 교수님들하고 뭐 사이가 안 좋으셨는지 본인이 새로 과를 만든다고 나가신 거예요. 본인이 시사 만화를 했던 경험 때문에. 그래서 만화 예술과를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랬대요. 야, 대학에서 무슨 만화를 가르치냐. 대학에 갈 때까지 갔다. 그 과가 이 되겠냐라고 만드는 과였는데요. 그 만화예술과가 공주전문대의 대표학과가 돼가지고 만화를 배우게 된 학생들이 몰려와서 결론적으로 그 과를 만들었던 교수님께서 나중에 그 대학 학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공주전문대 만화예술과의 학과장 하셨던 그분이 학장이 되시면서 나중에 공주대학교와 합병을 하셨어요. 현재는 국립공주대학교에 만화예술과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본다면 만화라는 게 좀 신기하죠. 만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만화 산업 연구란 논문 한 편 쓰고 그냥 박사 준비하던 백수 학생으로 집에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시 전화가 옵니다. 아, 이 만화 관련 논문을 쭉 읽어봤더니 되게 흥미롭고 만화와 애니메이션과 게임과 캐릭터와 다양한 산업들 연계가 돼서 부가치가 큰 산업이 있을 것 같다라는 당시의 논문이 좀 괜찮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랑 같이 큰 이벤트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 같이 만들었던 게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는 코엑스에서 거대한 일종의 그 체험전 같은 만화 관련 전시를 했습니다. 95년도에 처음으로. 저는 그걸 기획했던 첫 번째 논문 썼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한 번도 그런 전시를 안 해봤던 초보자가 큐레이션이라는 역할을 하게 돼서 큐레이터를 맡아서 코엑스 전체 그 넓은 공간에다가 만화 관련 전시를 쭉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해봤습니다. 근데 그 만화 관련 전시를 한 거를 또 경향신문이 실어줬는데 그걸 본 세종대학교의 교수 한 분이 저한테 세종대학교에 만화 애니메이션과 꼭 생기니까 와서 강의를 해봐라 라고 저를 95년도 말에 전화가 와서 96년도에 세종대학교가 처음으로 4년제 대학에서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만화도 그리지도 못하는데 만화학과 교수가 돼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1996년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과가 올해로 2, 3학번 이제 03년생이 들어온 28번째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과는 우리나라 만화과가 지금 80개가 넘습니다. 4년제, 3년제 다 해서요. 그 80개 넘는 학과 중에서 가장 커트라인이 높고 저희 학과에 들어오려면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가 창의 소프트학부라고 붙어있죠. 그 80개 학과 중에 유일하게 우리 과가 예체능 대학이 아닙니다. 대부분 전국에 있는 모든 만화학과는 예술대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2017년도에 예술대학에서 공과대학으로 학과를 옮깁니다. 당시 조선일보가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어떻게 만화 같은 아트를 하는 학과가 공대로 가느냐. 이 공대 우선 정책이 문제다. 뭐 이렇게 썼는데 저희 과는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화라는 것이 언제까지 책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고 이미 웹툰이라는 개념으로 PC나 스마트폰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더 기술적인 발전과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디바이스, 장치를 만나게 되려면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예술대학의 지원 사업은 안 되겠다. 공과대학에 가서 공과대학의 지원 시스템이 들어가서 학과를 좀 키워보자라는 걸로
40명 정원이었던 학과를 50명 증원을 약속받고 공대로 옮깁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데 졸업했던 모든 동문 학생들이 학교에 몰려와서 거의 멱살잡이를 했습니다. 저랑 또 한 분 교수님을. 어떻게 지원금 좀 몇 개 받겠다고 교육부 방침 따른다고 공과대학으로 학과가 가느냐? 미친 거 아니냐? 만화를 우습게 보지 마라 뭐 이러면서 뭐 새벽까지 교수들 붙잡고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학과를 만들었더니 재미있는 건 공과대학으로 가니까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 교육부는요, 제가 볼 때 헌법보다 무섭습니다. 예술대학에서 실기로 학생들 뽑았죠. 그림 잘 그리는 학생들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공과대학 가니까 실기시험 보면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학생부 종합이라는 입시 제도를 뽑습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요즘 입시 제도가 아주 복잡합니다. 수시, 정시도 있잖아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옛날 같으면 그게 이제 우리 생활기록부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생활기록부, 저도 생활기록부 세대인데 지금은 그걸 학생부라고 합니다.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갖고 학생들을 뽑는 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신을 갖고 뽑는 거거든요. 등수로. 근데 학생부 종합은 내신만이 아니라 얼마나 이 친구들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전공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성과를 냈는가. 그리고 옆에 교사나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 학생들인가를 평가해서 뽑는 제도가 학생부 종합이라는 제도입니다. 그걸로밖에 못 뽑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종합을 선택해서 고 1, 2, 3 동안 얼마나 이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은가에 대한 선생님들의 써준 글을 보고 아이들을 뽑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예체대에서 우리과 만화과로 온 학생들 뽑을 때는 내신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신이 몇 등급까지 있는 걸로 아세요? 고등학교 내신이? 오신 김에 상식으로 아세요? 9등급까지 있습니다. 9등급. 그래서 아이 공부 잘해요? 그러면 아 우리 애들 비둘기예요 비둘기. 이 말은 뭐냐면 비둘기가 구구구구하고 울잖아요. 전체 감목이 다 9등급입니다. 그게 비둘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구구구구 그래가지고. 이제 아셨죠? 9등급. 저도 이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도 세종대에서 일을 가지고 있고 저희 와이프도 다른 대학에서 일을 가시는 나름대로 교수 부부인데 우리 아이들 둘 다 큰딸은 삼수를 했고 둘째 아들은 재수를 해서 저도 5년 동안 고3 선생을 했습니다. 뭐 그리 좋은 대학 못 갔지만 대학은 나왔습니다. 애들이 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가 하고 싶으면 하니까 괜찮은데 이게 참 아이들 키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안 되고요.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더 그렇죠. 세대가 지금 03년도 입학한 우리 아이들이 17년생들을 걱정합니다. 세대가 다르다고. 뭐 이렇게 걱정하는 세대가 돼버렸으니까 지금은 이런 말 MZ, MG세대가 낳은 알파 세대가 커온다. 뭐 이런 책이 있죠. 다시 말하면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다가 아니라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부모 세대가 이제 2010년 이후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전혀 다른 인종들이 크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으로 아이들을 뽑아봤더니요. 정말 그 전에 9등급까지 있었던 때 실기로만 뽑던 아이들은 그림만 잘 그리면 우린 솔직히 지금 공개하지만 8, 9등급도 뽑았습니다. 그림만 잘 그리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잘 그립니다. 그래서 세종대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아진 이유도 사실은 그림을 잘 그리는 학과다. 그런데요. 학생부 종합을 뽑으니까 그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 얼마나 열정적으로 만화에 관심이 많냐 뽑다 보니까 내신이 지금 1.5등급입니다. 2등급도 위험합니다. 우리과 들어오려면. 그 1.5등급으로 뽑았어요. 17학분부터. 그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예전에 실기로 뽑았던 아이들은 그림을 정말 잘 그린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졸업할 때 그림이 이상해져. 근데 지금은 그림을 대충 그리고 열심히 그릴 생각만 갖고 들어온 아이들인데 졸업할 때 되니까 다 그림을 잘 그리게 됐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그리고 각자 전혀 새로운 스토리와 새로운 그림 라인으로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다 각자 웹툰에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과 졸업한 학생들 중에 평균 50명이면 5명 정도가 웹툰 작가가 됩니다. 그것도 제가 말하는 웹툰 작가라면 이제 10년,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연재할 수 있는 작가를 얘기하는데 평균 연봉이 2억 5천이에요. 지금 웹툰 작가들이. 우리과 졸업하고 가장 잘 됐다는 친구와 공공학번인 하1권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하1권.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드라마 안나라 수마나라라는 드라마나 방과후 전쟁활동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원작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이야기꾼입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 저희 과가 이제 몇 가지 규칙을 정해놨어요. 만화를 하고 싶으면 2학년 때는 30페이지 단편을 그려야지 3학년 승급이 되고, 3학년 50페이지 중편을 그려야 승급이 되고, 4학년 때는 120페이지 장편 만화를 그려야 졸업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장편 만화를 120페이지 그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20페이지 못 채워서 막 100페이지 그리고 뒤에다가 자기 이력서 소개에다가 뭐 작품 포트폴리오 붙여서 120페이지 간신히 만듭니다. 근데 그 하이 1권이라는 친구는 졸업할 때 120페이지 만화를 1, 2, 3부를 만든 친구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스토리를 써준 친구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한국 웹툰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외 헐리우드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웹툰의 이야기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중요한 OTT 플랫폼에서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웹툰이 그냥 생긴 게 아닌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역사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만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만화가 존재가 얼마나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인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학교 다녔거든요. 전라도 목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다녔는데 한 학년에 70명씩 됐습니다. 더 심할 땐 저 윗분들은 뭐 3부제, 2부제 수업도 하셨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한 학년에 30명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 가보면.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교실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명 공부했던 교실과 지금 30명 들어간 교실이 똑같거든요. 근데 가보면요, 아이들이 꽉 차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커진 거예요. 70명 때 우리 때 아이들의 그 피지컬 사이즈와 지금의 30명 아이들 피지컬 사이즈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저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 가서 잘 싸우고 메이저리그 가서 야구 잘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이미 체형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체형이 서구 열강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됐죠, 이제는. 저희 때 계속 초중고등학교 때 선진사회, 선진국 막 이러고 다녔는데, 며칠 전에 제가 삼성화재에 있는 간부들하고 특강을 하다가 그 중에 제일 젊은 친구한테 애를 낳았어요? 물어봤더니 애 둘을 낳아서 요즘 애도 잘 안 낳는데 그래도 애국자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려운 시절에 학교를 다니고 세상을 살았는데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한번 어린 시절부터 커보는 경험도 좋을 것 같아서 애를 낳았다고 하더라고. 그 말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요. 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진국이 된 겁니다. 저는 그게 지금도 꿈만 같고, 선진국이 됐다는 이유는 뭐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나가지만 해외 나가보면 다 알죠. 해외에서 사올 게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 듀티프리가 제일 좋고요. 우리나라처럼 지하철 공공 역사에 비대 붙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24시간 술집을 그렇게 하는데도 범죄가 없는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 좋은 거를.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피지컬도 커졌지만 상상력이 그만큼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화 그리는 거 보고 있으면요, 와, 앞으로도 한참은 먹고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웹툰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들을 궁금하게 하고 재밌게 하고 오고 싶게 하는가. 저는 요즘 기사들 보면 한국이 인구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29, 25살짜리 아이 둘이 있는데 결혼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또 결혼했을 때 애를 낳을 수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100명 요즘 그 교양 과목 강의하는 게 하나 있어요. 200명 강의하는 게 있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3월 달에 강의 시작하면서. 자, 여러분 중에 앞으로 10년 내 결혼할 생각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래, 결혼하지 말자. 그냥 살자. 그냥 산다고 치고 애를 낳을 사람. 근데 한 명도 없더라고. 아, 이거 정말 수치로만 보는 그 위기가 아니라 정말 큰 문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교육의 문제인지 사회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 MZ라는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사고들, 그게 요즘 전문용어로 부유한 가난이라고 합니다. 부유한 가난. 한 번도 어렵게 커보지 않은 세대가 자기가 경제 주체가 된 순간부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쓰고 보고 하는 모든 문화는 저 위에 와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끝까지 부모한테 캥거루처럼 붙어 있는 거지.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그러고, 집안에서 웬만하면 집안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문은 저 위에 있어. 그러니까 백화점들이 요즘 1층에 갤러리를 많이 만든 이유는 뭘까요?
돈이 없어서 백화점 못 오는 젊은 세대들이 눈은 저만큼 있으니까 갤러리 보러 와서 물건 사라는 얘기거든. 결국 그 아이들이 생각은 멀리 가 있거든요. 그 생각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의 청년들은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외국의 10대들은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BTS 같은 아이들만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20대 청년들은 다 멋지다고 생각한대. 사실 안 그런데 홍대, 강남 뭐 이런 거를 고유명사화하고 있죠. 애들은 한국에 관광 오면 홍대를 꼭 가고 싶어 합니다. 그 홍대가 홍익대학교는 몰라. 그냥 홍대가 노는 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세종대학교 유학 와 있는 해외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은 집이 홍대 앞에 집이에요. 왜? 밤마다 클럽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한국의 문화가 결국 해외에 있는 10대, 20대들을 한국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현재 한국 학생들이 15,000명이 정원인데요. 3,000명이 외국인입니다. 저희 학교의 목표는 앞으로 10년 내에 유학생을 10,000명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 그 10,000명을 학부와 석사, 박사까지 하게 하고 대학의 수익 모델은 집토끼를 될 수 있으면 졸업 안 시키는 겁니다. 계속 붙잡고 등록금 4개 만드는 게 대학의 수익 모델입니다. 라고 총장님이 말씀하시고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뭡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이 졸업하고 안 가야 돼, 그 나라로.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한국말 열심히 공부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세금 내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 20세기, 21세기를 미국을 초강대국을 만들었다면 코리안 드림이 다음 세대 우리나라를 만들어낸 생각이 듭니다. 그 핵심이 웹툰입니다. 원래 웹툰은요, 우리나라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렸지만 이 K컬처 시리즈 강의 중에 저한테 처음 강의 부탁할 때 K웹툰이라고 왔더라고요. 웹툰은 K웹툰이 아닙니다. 우리가 K태권도라고 안 하잖아. 그렇죠? 태권도는 우리가 만든 것처럼 웹툰도 우리가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웹툰을? 아, 지금 표지 열어놓고 아직 한 번도 안 넘어가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재미없는 건 아니시죠? 예, 제가 세종대학교 3대 명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는 뭔지 모릅니다, 제가. 예. 대개 이제 16주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1, 2, 3주는 거의 부흥의 수준의 강의를 합니다. 막 부흥의 수준의 강의를 합니다. 왜 하냐면 강의를 취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리고 4주, 5주부터는 대강 갑니다. 뭐 이제 뭐 요가 뭐 좀 가다가 여러분 지금 이번 주가 13주 차입니다. 다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13, 14, 15 이렇게 하면 강의 평가가 거의 뭐 베스트가 나옵니다. 원래 인기가요도 11, 12월 달에 인기가요가 인기가요듯이 그렇게 합니다. 저는 강의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달해야 될 내용은 50분 중에 10분만 얘기하면 됩니다. 40분은 10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재미있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말이 좀 빨라서요. 필기가 잘 안 되는 여학생들이 제일 앞에 앉아서 녹음을 하더라고. 근데 몇 주 녹음기를 갖고 온 학생들이 그 다음 주에 녹음기를 안 가져왔어요. 제가 물어봤어. 왜 녹음기 안 갖고 왔니? 그랬더니 뭐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별로 쓸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안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만화를 말씀드리려면 일단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넘겨보고 얘기할게요. 예. 제가 하나 넘겼습니다. 한국의 만화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화 이야기를 하면 세대가 나옵니다. 여기서 라이파이, 주먹대장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아시는 분의 연배와 넘어와서 공포의 외인구단, 뭐 일지매 뭐 이렇게 각시탈 이렇게 넘어오면 또 세대가 바뀌죠. 공포의 외인구단 정도 할 때는 만화방, 우리 대본소라고 얘기해요. 대본소는 일본 말입니다. 만화방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소년세계, 소년생활, 새소년, 어깨동무, 보물섬 이렇게 세대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소년 챔프, IQ 점프라는 만화 잡지 세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딱 답이 나옵니다. 아하, 올해 40줄이구나, 50줄이구나, 60줄이구나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한국의 만화는 되게 기형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원래 만화가 시작된 나라는 영국입니다. 역사적으로.
원래는 이태리에서 캐리케차라는 가문이 내가 인사를 한 사람의 인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얼굴의 특징만을 명함 뒤에다가 쓰던 방식의 캐리케차가 됐대요. 카리카처 가문인데. 영국은 프레스 인더스트리, 신문 산업이 발달하면서 신문에 만평이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사, 그러니까 기사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사 만평을 처음 개발했던 게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사 만평의 이야기가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의 신문 산업이 대중화되면서 그 시사 만평보다 좀 더 긴 단편 만화를 신문에 쓰게 됐죠. 근데 그게 만화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미국에서 만화가 산업화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슈퍼맨, 1936년에 처음 나왔던 만화입니다. 그 당시 미국이 어떤 시대였어요? 미국은 대공황시기였습니다. 지금의 중국이 전세계 공장지대였듯이 당시 미국은 전세계 공장지대였고 그 공장지대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건을 소비하는 곳은 유럽 본토였습니다. 근데 유럽 본토가 전쟁 통해서 아무도 소비를 안게 되잖아요. 미국이 공황에 빠져버린 거죠. 실업률이 30% 40%까지 올라가고 다 거지야 길거리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 가졌던 세상에 대한 믿음 뭘까요? 히어로 하나가 와서 이상하게 막 조폭들만 판치는 이 세상을 한번 정리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때 나왔던 만화 주인공이 슈퍼맨입니다. 외계에서 와서 하늘 날아다니면서 막 시간 지나면 지구 반바퀴 막 지가 반대로 돌아서 막 시간 올리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근데 너무 신기하죠.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사람들이 망토이면 못 알아봐. 참 신기했습니다. 정말 마스크 쓰는 것도 아닌데 슈퍼맨 안경만 벗거든요. 근데 못 알아봐. 그 슈퍼맨을 흥행시킨 회사가 디텍티브 카믹스, 줄여서 DC 카믹스라는 회사입니다. 그 DC 카믹스가 슈퍼맨을 1936년도에 히트하고 나니까 다음 작품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고민을 합니다. 그래, 다음 거는 이번에 외계인이 아니라 지구인으로 하자. 우리 주위의 사람으로 하자. 근데 걔가 슈퍼히어로가 되려면 선천적으로 힘이 없는데 그럼 돈으로 하자. 돈이 많은 인간이 그걸로 옷도 아주 총알 안 통과하는 옷 입고 하늘도 막 지가 날아다니는 옷을 입고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낮에는 재벌, 밤에는 히어로. 배트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배트맨도 아주 대박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여자도 한번 히어로 만들어보자. 원더우먼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게 디스 카믹스고 그 나중에 워너브로더스가 그 디스 카믹스를 삽니다. 그래서 워너에서 전부 다 슈퍼맨, 배트맨 실사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1950년에 미국 상원의원에서 한 의원이 이 빨갱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미국의 모든 국회의원과 연예계와 헐리우드에는 소련이 지배하는 빨갱이들이 엄청 있다! 라고 일을 크게 만들죠. 그때 만화가 이 브론 매체의 정면에 부상하면서 다 죽습니다. 그때 그렇게 세상에서 만화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새로운 형태의 만화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히어로는 히어로인데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히어로가 되는 히어로. 거미에 물려갖고 스파이더맨 되고 돌연변이가 태어난 엑스맨 나오고 이런 새로운 만화 출판사가 나오면 그게 마블 카믹스입니다. 그 마블 카믹스에서 나오는 히어로들이 등장하면서 미국 만화 산업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 미국의 만화 산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만화가 엄청 커지고 여러분 아신 고단샤, 슈에이사, 뭐 지병사, 강담사라고 불리우는 일본 최고의 출판사들. 1년 매출액이 거의 조단위인. 저도 지병사 고단샤라는 회사를 가봤는데 일본에 거기는 출판사 안에가 기찻길이 있더라고. 기차 여기 회사 1층이에요. 왜냐하면 전국으로 책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트럭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기차가 들어와서 기차로 나가는 뭐 그런 출판사입니다. 그런 출판사에서 만화 잡지를 한 회사가 30개, 40개 만들면서 만화 왕국 일본이 만들어집니다. 그 만화 왕국 일본의 만화를 받아들인 게 한국이죠. 한국전쟁 이후에 1953년 이후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 만화들이 불법 복제된 만화들이 수입됩니다. 그게 한국 만화의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만화 역사도 일제강점기 때 신문 시사 만화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신문 시사 만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가 있는 극화 만화는 53년도 이후에 적본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그 만화방에 있는 만화들을 표지를 빨간색으로 했대요. 빨간 책. 그때부터 빨간 책, 빨간 책이 나온 건데 적본이라는 시스템으로 일본 만화가 수입이 됐고 그 만화를 통해서 전국에 3만 개까지 많아졌던 만화방을 통해서 만화가 국내에 유통이 됩니다. 그게 70년대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라이파이나 공포의 외의 문화 같은 게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화는 책입니다. 그러면 작가가 만화를 그렸으면 만화책을 팔아서
인세를 받는 게 맞죠. 우리가 그런 걸 사유재라고 합니다. 공공재는 뭐죠?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게 공공재입니다. 이 방 하나에 제가 한 명 더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숨쉬기가 힘들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공공재입니다.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공공재라고 합니다. 사유재는 내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걸 사유재라고 그러죠. 결국 만화는 사유재인데 한국에 들어온 만화는 준공공재 시스템에 들어온 거예요. 왜? 만화방에 뭡니까? 돈만 내면 수십 권 볼 수 있잖아요. 만화를. 시간 내. 그렇죠? 아마 기억하시고 만화방이라는 게 돈만 내면 1시간, 2시간 시간을 할당해서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단골이 되면 라면도 끓여주고 더 단골이 되면 저 안쪽 방에 TV도 보게 해줬어요. 옛날에. 그게 시골에서 그랬죠. 그게 만화방 문화였거든요. 왜? 그 당시에는 주택가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국민학생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유일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만화방이었거든. 그밖에 없었어요. 재밌었고. 요즘 넷플릭스 볼 때 우리가 빈지 뷰잉이라는 말이죠. 몰아보기라는 게 있죠. 한 번에 드라마 1편부터 10편 보기. 사실 그런 경험이 우리 이미 만화방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1권부터 10권까지 동시에 꽉 봤잖아. 이미 우리는 세계적인 소비의 형태를 이미 우리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한 친구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밤새워서 만화방 지켜준다고 밤에 들어가서 밤새 보는 애도 있었고 셧다 내리고 그게 만화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방은 재밌는 게 생각해보세요. 한 시간짜리 돈을 끊고 들어갔어요. 시간 아깝잖아. 그럼 서서 만화책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를까요? 이게 재밌을까? 저게 재밌을까? 절대 그럴 시간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찍어서 봅니다. 그래서 만화방 문화에서는 인기 작가가 50명을 안 넘어갑니다.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의 기회비용을 최대로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작가의 작품을 테스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아는 작가, 믿을만한 작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새로운 신인 작가 만화방 문화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름을 정해줬다는 거 아니야. 이현세가 아니라 이헌세. 뭐 이렇게. 뭐 고우영이 아니라 고오영. 뭐 이렇게 헷갈리게. 그래서 누가 한 번이나 책을 더 보게 막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허영만 선생님 계시죠? 허영만 선생님의 본명이 허형만입니다. 근데 허형만은 독자한테 이름이 잘 안 익힌다고 해서 이름을 허영만으로 바꿨대요. 또 하나 배워가시네. 이게 강의입니다. 딴 데 가서 한 번씩 써먹으세요. 여러분 몰랐지? 허형만이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본인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예. 자, 그렇게 만화방 문화가 몇 명의 작가한테 올인되고 또 몇 명의 출판업자가 만화방을 돌이치면서 사실은 한국 만화 발전이 없었습니다. 왜? 아니 베스트셀러를 내고 책을 내면 떼부자가 돼야 되는데 돈이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얼마 이상 벌지는 못해. 그 돈은 다 누가 가져가? 출판업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작가는 딱 얼마 정도 이상 못 버는 거예요. 준공공재화 시켜버린 만화 때문에 새로운 만화가 등장하지 않고 장르는 딱 몇 개로 한정된 게 한국 만화였습니다. 발전이 없는 거죠. 게다가 당시에 5월 5일 어린이날, 그때 어린이 회관이 어디냐면 남산에 있었습니다. 남산 어린이 회관 앞에서 항상 5월 5일에 했던 행사가 뭐냐면 만화책 불태우기 행사였어요. 만화책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가 흐트러지고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마치 그 여러분들 그 나찌당 아이들이 책 불태우듯이 집에 있는 만화책 다 들고 와서 쌓아놓고 막 불지르면서 박수치고 애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린이들의 정서는 만화책이 없어야 됩니다. 이러고 할 때. 그렇게 만화는 사회의 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요즘 아이들 비행 청소년들 걸리면 게임하다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 요즘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컨텐츠는요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국가 도시 국가 시대 그리스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기원전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그 법도 없던 세상에 도시 시민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의 문화를 지켜보면 해가 지면 횃불로 혼하게 밝혀진 야외 극장이 거의 800개, 900개가 그리스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시 시민들이 해만 지면 다 그 극장에 가서 희곡, 연극을 봤대요. 근데 그 봤던 그 연극의 90%가 비극이랍니다. 어떤 내용이냐? 사람이 하면 절대 안 되는 나쁜 짓의 소재의 비극이었대요. 아들이 아버지 찔러 죽이고 형제끼리 막 싸우고 며느리가 막 시어머니한테 욕하고 막 이러면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의 비극이었대요.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진짜 지옥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다음날 편하게 착하게 살았다는 거죠. 컨텐츠는 우리 삶의 극한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정상적인 삶의 선순환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만화가 그 중에 한 부분이라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히 저중심의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는 게 만화가 시작이다. 그래서 만화방 문화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 86-88 올림픽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 지내보셨지만 요즘 아이들은 상상을 못하죠. 제가 86학번입니다. 대학교. 86학년대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아시안게임 한다고 교문을 잠궈버리더라고. 학생들이 하도 운동한다고 시위하니까 아예 그 아시안게임 하는 앞뒤 날짜까지 한 달 동안을 전체 전국 대학을 폐교를 시켜서 교문 잠가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86-88 올림픽을 거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제는 만화책을 빌려보는 게 아니라 사보는 문화로 바뀌게 되는 게 90년도입니다. 그래서 만화방을 안 가고 만화 잡지를 사보게 되죠. 그때 만화 잡지를 사보게 만들었던 사실은 효자 상품이 뭐다? 일본 만화였어요. 드래곤볼, 이번에 애니메이션 나왔던 슬램덩크 이런 게 90년대에 나왔습니다. 이런 만화를 보면서 세대가 만화책을 사보는데 저희 때 60명, 70명 한 반 있을 때는 한 명의 만화책을 사면 돌려봤거든요, 우리끼리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뭡니까? 안 돌려봅니다. 50명, 40명인 학급이 만화책을 50권, 40권 보는 문화. 그게 마법 천자문 뭐 이런 만화 나오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잡지와 만화가 한국시대 90년대에 풍요롭게 되면서 한국이 만화가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90년대. 정말 세상을 향해서 막 한국 만화가 야 우리 만화도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구나 하고 정말 히트작도 나오고 돈 버는 작가도 나오게 되고 그 당시 순정 만화 작가들이 아주 히트를 쳤죠. 그런데 98년도에 IMF가 와버리죠. 그러면서 한국의 만화 잡지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화 잡지사에서 1년에 4번 정도 신인 만화 공모전을 합니다. 그림 잘 그리고 이야기 잘 쓰는 작가들 선정해서 그들에게 잡지에 연재할 수 있게 하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다 이연세, 김수정, 둘리, 김수정, 허영만 다 그런 작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98년도 IMF 오니까 98년도 말부터 시인 작가 공모전이 싹 없어집니다. 게다가 만화학과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한 2000년이 됐는데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연재할 데도 없고 잡지도 없고 시장도 없고 만화방은 다 망했고 그나마 IMF 때 퇴직금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만화책 대여점 막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만화책 대여점이 일본 만화가 더 많았었죠. 이걸 어떡하나. 근데 당시에 DJ 정권이 또 뭘 하냐.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합니다. 이게 일본 문화가 이게 가능해? 한국 문화가 이 약한 판에 일본 대중문화 개방 가능해? 반대가 심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일본 문화를 완전히 작살냈습니다. 그 일본의 만화가 지금은 거의 한국 웹툰에 다 당하고 있는데 결국 다시 돌아와서 98년도에 연재할 곳도 없고 시인 작가가 될 수 있는 기기 막힌 한국의 만화가들이 젊은 만화가들이 뭘 했겠습니까? 미니 홈피와 개인 블로그에다가 만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종이에 그렸던 걸 스캐닝하든가 아니면 컴퓨터에 직접 그리던가 파일로 디지털 만화를 처음 그리게 되고 그거를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공개하게 되면서 이제 그 세대가 PC를 통해서 만화를 보는 세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입니다. 근데 그 작가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작가 강풀이라는 작가입니다. 강풀. 강풀. 순정 만화. 이 장르 순정 만화 아니라 만화 제목이 순정 만화예요. 순정 만화. 이 순정 만화가 어떤 만화냐면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사는 30대 노총각과 고3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띠동갑인데. 얘기도 안 해. 그러다가 둘이 좋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여대생 되고 막. 근데 하도 강풀이 그림 못 그려서 그 노총각이 한번 옷을 바꿔 입었대. 여름이니까 목도리도 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댓글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그림 못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그림 못 그리는 그림이었지만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고 재밌으니까 강풀 만화가 대박을 냅니다. 그러면서 그 강풀을 중심으로 양영순, 윤태호 같은 A급 작가를 중심으로 만든 게 다음 웹툰이라는 웹툰이 시작됩니다. 그게 92년입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웹툰이 시작된 겁니다. PC를 통해서. 다음 웹툰이 사람들 끌어들입니다. 왜? 웹툰이 공짜니까 웹툰 볼러 다음에 들어와. 그 포털사이트에. 그래서 다음에다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걸 본 후발주자 네이버가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걸 어떡하지? 다음을 이기려면 우리도 웹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신입사원 연수 때 몇 명 안 된 신입사원 중에 손을 들라고. 혹시 만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중에 그 이해진 의장이 그때 물어봤답니다. 그때 한 남학생 손을 듭니다. 저 만화 많이 합니다. 저 만화 되게 좋아하는데요. 서울
공대를 나온 코딩 전문가로 들어온 개발자가 손을 듭니다. 김준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그래? 그럼 네가 웹툰 한번 해봐라. 네이버 웹툰을. 예산은 우리 예산 없다.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 파일을 좀 업로드 시킬 수 있는 공간만 주십시오. 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인기 있는 작가를 스카보다 돈도 없잖아요. 도전 만화라는 사이트를 만듭니다. 안에다가 네이버 웹툰에 지금도 있어요. 도전 만화. 도전 만화가 뭐냐면 내가 웹툰을 그려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올릴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댓글이 어느 정도 이상 걸리면 그거를 네이버 웹툰이 평가해서 베스트 도전이라는 방으로 옮겨줍니다. 지금 네이버 웹툰에는 10만 건 이상의 작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월 한 100편 미만의 작품들이 베스트 도전으로 올라갑니다. 배도라고 하죠. 그 베스트 도전에서 한 6개월 정도 다시 평가를 합니다. 내부 평가를. 얼마나 연재를 꾸준히 매주 하고 댓글은 인기가 많이 달리고 재밌고 그런 친구들을 연재를 시작합니다. 그때 연봉이 시작되는 게 이제 한 2,500에서 3,000으로 연봉이 시작됩니다. 그게 한국의 네이버 웹툰입니다. 거기서 나온 작가가 조석이라는 작가입니다. 조석, 마음의 소리. 혹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메모하셨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게 뭐가 재밌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게 스토리가 이상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조석의 마음의 소리를 같이 보면서 우리 딸 아이는 막 배꼽 잡고 우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가 이게 뭔데? 근데 그게 대박을 내서 결국 네이버 웹툰이 다음 웹툰을 이기고 네이버 웹툰의 인기 작가 때문에 다음을 네이버가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포털사이트의 수익 모델이 뭔 줄 아세요? 배너 광고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네이버를 딱 키면 네이버 제일 위에 배너가 걸려있잖아요. 광고 배너가. 이 광고 배너 돈으로 돈을 버는 게 네이버입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조선일보. 우리나라 제일 지금 많이 나가는 신문 조선일보가 일면에 5단 밑에 광고가 하루 광고하는데 2천만 원 냅니다. 5단 광고가 2천만 원. 전면은 1억이고요. 그런데 네이버 초기 화면에 제일 위에 걸리는 배너 있죠? 시간당 천만 원입니다. 모르셨죠? 그게 경매가 붙어서 제일 심하면 시간당 3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국구 선거를 하잖아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럼 지역구가 다르잖아. 300명 넘는 국회의원들. 그러면 네이버는 각 지역의 IP의 영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대표 배너가 300개를 따로 걸 수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의 수익 모델입니다. 그 네이버가 그 돈을 벌어서 지금 삼성 LG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AI도 더 먼저 하고 있고. 근데 그 네이버가 고민을 합니다. 언제 고민을 하냐? 2008년 9년에 고민을 합니다. 아, 이게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든다는데 과연 스마트폰이 PC를 대체하게 되면 누가 네이버에 들어올까? 그럼 배너 광고를 안 하게 될 건데? 라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지만 15년, 20년 전에 사람들이 이미 그 고민을 한 거죠. 고민을 막 할 때 네이버 웹툰을 만들었던 3명, 4명 데리고 있던 팀장, 김준구라는 팀장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건 뭐 준구가 냈는지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PPS라는 시스템이에요. PPS. 페이지 프로핏 쉐어링이라는 구조입니다. 페이지 프로핏 쉐어링. 무슨 얘기냐? 네이버 홈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광고 배너를 거는 게 아니라 네이버 웹툰을 다 보고 나면 제일 작품 제일 마지막에다가 광고 배너를 걸어줘요. 그럼 어차피 네이버 웹툰을 보러 들어온 사람들이 광고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주가 광고비를 네이버에 맡기면 네이버는 그 웹툰을 봐서 마지막 배너 광고를 우리가 이제 뭐 빅 배너라고 그러는데 이 빅 배너를 본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UVPV라고 그러죠. 유저 뷰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자주 왔고 몇 명이 받는가가 다 디지털로 잡힙니다. 수치가. 그 수치에 맞춰서 광고비의 일부분을 작가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는 A급 작가들은요. 연봉이 3억이면 PPS로 3억을 더 봅니다. 6억을 버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광고비 일부분을 받기 때문에. 원래 조회수로 받으니까. 그때 네이버가 안 거지. 아, 스마트폰이 와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네이버 웹툰을 보려면 네이버로 들어가서 네이버 웹툰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뭡니까? 네이버 앱으로, 네이버 웹툰 앱으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왜? 그 광고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스마트폰을 사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까는 10대 앱 중에 하나가 네이버 웹툰 앱입니다. 공짜니까. 10대가 가장 많이 보고. 그게 2010년도 이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을, 네이버를 만들었던 이해진 의장이라고 있죠. 서울대 카이스트인가? 저랑 동갑입니다. 저랑 동갑은 네이버를 만들었는데 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불만 아닙니다. 예. 부럽다는 거죠. 그냥 부러움 지는 건데. 근데 그 네이버를 만들었던 이해진 의장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이버를 말고 카카오가, 카카오를 만들었던 그 창업주도 원래 네이버 출신입니다. 네이버에 있다가 네이버에 주식 갖고 나와서 주식을 다 현금화시켜서 만든 게 카카오거든요. SNS를 만든 거죠. 그때 카카오를 만들 때 네이버 이해진은 라인을 만듭니다. 라인. 라인. LINE. 라인을 일본에 만듭니다. 일본 시장에 주식 상장했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라인을 씁니다. 여러분, 한국의 SNS가 이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 카카오, 일본 라인. 그런데 일본에서 라인을 다 쓰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와이가 다 라인을 쓰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 많이 사니까. 그러더니 미국 서부가 또 다 라인을 쓰는 거예요. 거의 리틀 도쿄라고 일본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거. 갑자기 멕시코가 라인을 쓰더래. 왜? 그 일본 사람들이 있는 식당과 매장에 다 멕시코 사람들이 알바를 하니까. 그러다가 멕시코 왔으니까 남미에서 스페니쉬 쓰는 모든 나라가 다 라인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엔 뭐야? 유럽의 스페인도 라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라인을 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라인을 씁니다. 카카오는 우리만 씁니다.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라인의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또 고민하고 이해진 거죠. 야, 그렇다면 이 전 세계가 보는 SNS 라인을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여기에다가 컨텐츠를 걸자. 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어차피 컨텐츠가 광고 수익이 되겠구나. 영화를 할까, 드라마를 할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웹툰에 꽂힌 거예요. 그럼 웹툰을 해볼까? 그때 김중구 대표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웹툰에 좀 투자를 해볼 테니까 라인 웹툰을 한번 만들 생각이다. 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웹툰을 전 세계가 볼 수 있게. 내가 한번 웹툰이 어떤지 보려니까 저기 한 미국 한번 가보자. 당시에 미국에는 지금도 있지만 매년 5월 달에 커다란 만화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코믹콘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코믹콘. 코믹콘이라는 샌디에고에서 5월달에 열리는 무지하게 큰 우리나라 코엑스에서 두 배만한 공간에서 만화만 전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샌디에고가 정말 날씨 좋더라고요. LA 밑에 있는. 멕시코 국경이 있고 샌디에고가 있고 LA가 위에 있잖아요. 근데 샌디에고에 멕시코 사람이 없습니다. 물가가 워낙 비싸서. 그래서 사람 살기 좋은 별장 많은 곳인데 그 샌디에고에서 코믹콘 행사에 갑자기 가겠다고 3월달에 얘기를 한 거야. 야, 나 이번 달에 이번 올해 있는 두 달 후에 코믹콘에 가서 한번 볼게. 웹툰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비상 걸린 겁니다. 왜? 코믹콘은 너무 행사가 인기가 많아서 부스를 예약하려면 5년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세미나 기획도 2, 3년 전에 하지 않으면 자리를 얻기가 힘들어요. 왜? 전 세계에 오타쿠들이 다 모이는 마리오 오타쿠지 미친놈들이 다 모이는 행사거든요. 그 행사가. 만화책 옷 입고 만화 주인공 옷 입고 막 모이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 행사를 갑자기 오너가 가겠다고 한 거예요. 김중구가 답답하지. 부스도 없고 기존에 샀던 부스를 뺏을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너가 갑자기 행사에 와서 내가 하는 부서의 비즈니스를 넘버원으로 만들 고민을 한다. 그런데 내가 이 오너에게 보여줄 공간이 없다. 환장하지요. 근데 김중구라는 인간은 뭘 했냐? 야, 이거 너무 띄워준대 내가 오늘. 그 중구가 이랬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이제 그 코엑스 같은 코믹콘을 하는 그 샌디에고 일종의 그 행사장이 바닷가에 있어요. 바로 바닷가에 옆 연해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한쪽만 있는 거지. 반대쪽 바다니까. 이쪽 육지에서 딱 들어가는 큰 문이 가운데 메인 게이트가 있어요. 그 메인 게이트가 막 10m 도로 이렇게 건너가는 큰 횡단보도인데 그 안에 공간에 자리가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중구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메인 게이트 정 반대쪽에 상가가 있거든요. 그 상가 정 가운데 커피숍이 하나 있어. 그 횡단보도 앞에 있는 커피숍 하나를 한 달을 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커피숍 밖에 간판 전부 다 네이버 앱으로 다 도배를 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행사장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매번 네이버 웹툰을 보고 들어가고 나올 때 네이버 웹툰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공짜. 그래가지고 그 행사장에 온 모든 사람들이 네이버 웹툰을 알게 했다는 거고 그 바글바글한 현장을 오너가 본 겁니다. 야 웹툰 가자 웹툰 가. 그래서 라인 웹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인기 있었던 웹툰이 전 세계 웹툰으로 시작되는 게 바로 2013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2017년에 코로나 직전에 프랑크푸르트 부페어라는 데 가서 한국 웹툰의 현황과 비전에 설명을 쭉 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시큰둥하더라고. 만화는 책으로 보는 거지 뭐 그걸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봅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직 멀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웹툰은 두 번의 시기를 거칩니다. 첫 번째, PC로 웹툰을 처음 봤던 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모빌리티가 없어요. 이동성이 없는 거예요. 만화책은 이거 들고 지하철도 탔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들어 누워서도 보잖아요. 근데 PC로 웹툰을 보니까 이 모니터 들고 화장실 갈 수도 없고 들어 누워서 팔도 아픈데 모니터 들 수도 없잖아요. 이동성이 없었던 겁니다. 만화책에 비해서. 그래서 웹툰의 성장에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딱 등장하면서 그 모든 이동성을 스마트폰이 대체해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만화는 책으로 봤던 습관 때문에 웹툰으로 보지 못했던 건데 2019년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야. 전 세계 10대가 집에 방콕을 하게 된 거예요. 맨날 스마트폰만 손에 쥐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만화책을 사러 나갈 수도 없어. 서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때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다. 공짜다.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전 세계 10대가 웹툰을 보게 되면서 북미 지역의 MAU, 월 평균 방문자 수가 6천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2020년에. 그때부터 네이버 이해진 회장이 네이버 웹툰이라는 회사를 따로 분리시킵니다. 컴퍼니 인 컴퍼니, CIC라는 사내 회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법인으로 분리시키고 이 회사에 매년 조 단위의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거의 한 2, 3조가 들어갔어요. 네이버 웹툰에. 그래서 3명이었던 김중구 밑에 하나의 팀이 지금은 전 세계 30개국의 지사를 둔 2,500명의 대회사가 됐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그 네이버 웹툰은 내년 혹은 내후년 2025년 정도에 나스닥 미국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목표 금액은 약 2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냥 만화가 아닙니다. 제가 그 쭉 역사 속에서 지금 여러분께 계속 설명을 드렸죠. 네이버 웹툰이 커온 시기, 거기에 또 카카오 웹툰이라는 경쟁사가 또 있어요. 삼성이라는 전자가, 삼성전자가 잘 나간 이유는 LG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경쟁하니까, 한국 사회에서. 네이버 웹툰이 잘 나간 이유는 카카오 웹툰이 또 있는 겁니다. 얘들이 일본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네이버를 이기고 있어요. 라인 웹툰. 라인 망가가 일본의 네이버 건데 거기에 카카오가 일본에서는 네이버를 이깁니다. 뭐 김중구 대표 말로는 지금 다시 네이버 이겼다는데 하여간 이렇게 뒤치다 왔다 하면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 카카오 네이버의 경쟁이 유럽 시장 경쟁, 북미 경쟁, 남미 경쟁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카카오가 네이버가 서로 웹툰을 처음 시작하던 그 코로나 시국에는요 한국이 시장 전체가 웹툰이 100이라면 한국을 제외한 외국이 100이었어요 전체가. 근데 지금은 애프터 코로나가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한국이 100이면 유럽도 100이고 북미도 100이에요. 시장이 3배로 커져버린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 연재하던 작가가 인기가 되면 그 작가 거 수익이 3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게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PPS 시스템이 있죠. 웹툰 끝에다가 빅배너 거는 거. 그게 한국에서 한국 시장에서 빅배너 걸릴 때 작가한테 갈 수 있었던 광고 수익하고 미국 시장에서 빅배너 걸면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몇 배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실 요즘 웹툰 작가들이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웹툰 작가가 된 우리 제자들 결혼식 주례를 몇 명 했는데 제가 주례할 때마다 그 부모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좋지요. 근데 의사는 돈 벌면 페이닥터도 쓰고 월급쟁이 의사도 쓰면서 자기 노릇댕깁니다. 근데 웹툰 작가는 지가 다 그래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 사위가 돈만 벌 겁니다. 돈만 쓰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웹툰 작가들은 매주 업로드 시켜야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처음에 이 스크롤로 보는 만화의 컷이 50컷으로 시작했습니다. 50컷. 50장의 그림이 있어요. 다 올 칼라로. 근데 그 올 칼라로 50컷을 그리는 그 노동 강도가 예전에 만화 잡지에
평균 20페이지를 월 연재하던 노동 강도의 두 배가 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경쟁에 붙어가지고 그 50컷이 70컷, 80컷, 심지어 150컷을 올린 작가들이 있어요. 게다가 이게 더 심각해지니까 이제는 어떤 작가까지 나왔냐. 매주 한 번만 업로드 시킨 작가가 있는 게 아니라 매주 세 번을 업로드 시킨 작가가 있어요. 밑에 한 2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기업형으로 만화를 그리는 웹툰을. 세 편씩 올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미리보기라는 게 생겼어요. 미리보기. 네이버 웹툰이 공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카카오가 발명한 수익 모델입니다. 기다리면 무료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무료. 카카오 페이지를 보면요. 1화, 2화, 3화 웹툰은 공짜입니다. 나이가 좀 되신 분들 오늘 카카오 페이지를 까시고 앱을 까시고 거기 나빌레라라는 만화 웹툰을 한번 보십시오. 나빌레라. 이게 발레 만화입니다. 발레. 나빌레라라는 만화를 한번 보십시오. 1화, 2화, 3화, 4화까지 공짜입니다. 네, 5화부터 막 가슴이 격해지거든요. 눈물도 나고. 근데 5화는 돈 내야 돼. 5화 돈 내야 됩니다. 6화도 돈 내야 돼.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화 돈 낼 때 4일만 기다리면 공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4일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우린 그걸 못 기다립니다. 아예 처음부터 말 안 했으면 모를까. 계속 4일만 기다리십시오. 다음날 3일만 기다리십시오. 그럼 속으로 도대체 얼만데? 이렇게 돼요. 이제 나중에. 들어오면 몇십 원 안 해. 아 그래? 보고 말지. 그것도 하나를 봐서 돈 내고. 그 다음은 더 궁금하지. 또 내게 돼. 결국은 월 정액을 내게 되는 거예요. 얼마씩 돈을. 이렇게 돈을 벌게 된 겁니다. 기다리면 무료. 미리 보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5개, 6개 정도만 미리 세이브로 그려놓으면 연재가 시작되는데 지금은 30편을 그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돈 내고 다 보니까 막 앞에 당겨가서 노동 강도가 엄청 요즘 웹툰 작가들 되게 힘들어요. 우울증에다 대민기피증에다 안 그러겠습니까? 한편 대박이 났어. 다음 작품 딱 연재한 댓글이 올라와. 재미없다 이번엔. 초심을 잃었구만. 이야기가 뭐냐? 나도 쓰겠다. 뭐 이렇게 댓글 올라온 거예요. 그 댓글이 3천 개, 4천 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예요? 3천, 4천 개 중에 꼭 그런 것만 보인대 작가 눈에는.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런 하나도 안 보여. 욕하는 것만 좀 보인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이 힘들어져. 그래서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게 되면 건강검진권을 줘요. 지금 상담권도 주고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웹툰 작가들이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웹툰에 대한 역사 어디까지 웹툰이 왔는가 그 명분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앞에 한 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히스토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히스토리 알면 기본적으로 이해가 더 빨라지시니까 제가 설명드렸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 장에 한국 지금 비즈니스가 한국 웹툰 비즈니스가 뭐가 문제냐?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웹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대안을 내면 되죠. 왜? 전 세계 시스템은 우리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웹툰이 정말 무시무시한 거는요. 우리가 처음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던 웹툰의 전체적인 창작 시스템, 유통 시스템, 평가 시스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 시스템으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전 세계에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웹툰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그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게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거든요. 우리가 한국은행이 만든 한국에서 만든 한국 내에 있는 은행이 만든 신용카드를 미국이나 일본이나 해외가 쓸 수 없습니다. 왜? 한국은행을 누가 대신 크레딧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에 카드의 크레딧을 대행하는 업체가 비자하고 마스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드가 밑에 비자하고 마스터 써 있습니다. 근데 비자하고 마스터는 결국 뭘 알고 있겠어요? 한국의 20대 남성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 8시에 뭘 제일 많이 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많은 데이터가 비자 마스터보다 누가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구글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학 동안에는 그 이현세 선생님, 이도호 선생님이 하시는 만화 지옥 캠프라는 행사를 합니다. 우리 학교가. 2001년도에 그 인꺽정, 그 다음에 모텔도사 그랬던 이도호 선생님이 저희 과 교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아니 이 만화를 그린다고 만화과에 들어온 아이들이 말이야. 교양 과목 듣고 미팅하고 학생회 하고 알바하고 또 언제 만화 그리냐?
난 옛날에 만화 배울 땐 말이야. 또 이렇게 라떼기가 있잖아, 라떼기가. 나는 말이야. 우리 작가야, 우리 그 스승 작가께 서브께서 만화를 그리시면 지우개질을 하고 뒤에 배경 그리고 하면서 만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그리던 책상 앞에 쪽무늬 하나 있대요. 한참 그리다 고개 들어보면 벚꽃 피고 있고 고개 들어보면 낙엽 지고 있고 고개 들면 눈 내리고 이렇게 6년 지나니까 너 연재 해볼래? 그래서 연재했대요. 근데 지금 대학교 애들은 도대체 너희들 만화를 언제 그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이들을 냈대. 선생님 어떻게 하시게요? 그랬더니 충청도 산골에 폐교가 하나 있는데 그 폐교에 애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하루에 20시간 동안 만화를 그리는 걸 한번 실습해 보고 싶대요. 그럼 밥은요? 그 아주머니 두 명 데리고 들어가서 아주머니들이 새끼 밥하면 종치면 밥 먹으러 오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잠은요? 자기 작업대 밑에서 그냥 자는 걸로 한대요. 그렇게 30명을 데리고 들어갔던 만화 지옥 캠프가 2001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작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9박 10일 동안요 30페이지의 단편 만화를 그리면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아, 옆에 그 이두호 교수님이라는 천하 제일의 만화 작가가 자기도 20시간 동안 만화를 그리는 거야, 책상 앞에서. 그리고 피곤하면 책상 밑에다가 쪼그려 자고. 그런 옆에 20대들이 어떻게 하겠어? 같이 해야지 뭐. 당시에 2002년 월드컵도 못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 그리다가. 그 아이들이 다 네이버 작가가 됐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2010년 되니까 이두호 교수님 은퇴를 하시게 됐네. 그래서 옆에 교수하신 이연세라는 작가에게 야, 네가 해라. 라고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현 선생님은 이도 선생님처럼 20시간씩 만화를 안 그리세요. 그분 스타일이. 그분은 24시간 만화를 3일째 그리고 그 다음부터 놀아. 스타일이. 거기서 9박 12일째가 미치겠는 거야. 막 답답하고 산속에서. 그러니까 어떡하냐. 네이버 편집장, 카카오 편집장, 큰 웹툰 플랫폼 편집장들을 다 강원도로 오라고 그래. 폐교. 와서 니들이 밥 사라. 수박 사갖고 와라. 수사 와라. 그래서 막 같이 오게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선생님만 보고 왔겠습니까? 아이들 작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옥 캠프에 들어와 있는 젊은 작가들의 좋은 만화를 네이버에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부터는 네이버에서 이 선생님한테 작가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할 거 세종대학교 만화과에들만 데리고 하지 마시고 전국의 만화과에들한테 이 문호를 열어라. 그러면 네이버가 1년에 1억씩 지원할게. 그 폐교 유리창도 없고 맨날 모기 뜯기고 덥고 막 이런 데서 수돗물에 세수하고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네이버가 돈을 지원한 바람에 지금은 아주 좋은 에어컨 빵빵 도는 대기업 연수원에서 전국의 만화과 아이 중에 그 콘티로 테스트된 100명의 아이들이 선발돼서 10박 11일을 그립니다. 정말 20시간씩 또 똑같이. 그러면 마지막 날 10박 11일 마지막 날 전국에 있는 웹툰 플랫폼의 편집장 40명이 연수원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40%가 연재를 시작하는 이게 만화 지옥 캠프인데 그게 이번에 합니다 또. 근데 그 만화 지옥 캠프를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서로 보는 거죠. 이렇게 서로 보고 아 이렇게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구나.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만화 작가들 특히 웹툰 작가들은 되게 혼자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잘 안 믿어. 그리고 사회생활 잘 않기 때문에 귀가 얇아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뭐 이 감정적인 감정선이 확확하. 그러니까 스킨십 비즈니스가 뭐냐? 얼마나 친한가? 자기가 정말 그 출판사를 얼마나 믿고 플랫폼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계약이 바뀝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냥 웹툰 비즈니스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왔다가 다 망해 나온 이유가 작가랑 사이가 안 좋아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저희 말하는 웹툰 산업 생태계는 스킨십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시 김중구 대표에게 들어와서. 한 7, 8년 전에 연말에 송년회 한번 하자고 김중구 대표하고 이현세 선생님하고 저하고 당시에 네이버 대표 사장하고 4시 저녁에 밥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와인을 좀 먹어서 좀 취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사장은 먼저 들어가고 김중구 대표가 술을 한 잔도 못합니다. 그래서 너 술 안 먹었으니까 너가 저기 그 네이버가 하는 대리운전 불러서 한 교수님하고 이현세 선생님 집에 모시다 드리고 너 들어가라. 집이 분당이거든요. 김중구 대표가. 그리고 인사하더니 갑자기 김종우 대표가 제 차를 대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운전해서. 야, 왜 괜찮아? 그때 아니 자기가 술 한번 된대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청담동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현세 선생님이 수서에 사세요. 수서까지 이현세 선생님을 모셔다 드렸거든요. 제 차로. 그러니까 저는 집이 그 친구 분당이니까 야 너 분당 가고 난 대리 붙여라. 그랬더니 저희 집은 상암동이거든요.
근데 수서에도 상한옥까지 또 데릴 자기가 운전을 내 차를 하는 거야. 1시간 반을. 야 괜찮아 왜 이래. 아니요 뭐 형하고 얘기도 하고 가죠. 1시간 반 저랑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럼 자기는 저를 상한옥 내려주고 택시 타고 분당 가야 되는 거야. 그때 제가 물었죠. 야 너 나만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지.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이버에 연재하는 300명 작가를 다 해줬대. 300명 집에 누가 살고 어디 살고 뭐하고 사는지를 다 안다는 거야.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왜 1등인지. 네이버 웹툰의 김종구 대표는 연재하는 300명 작가랑 다 형동생이에요. 그 끈끈한 스킨십이 작가들을 꼼짝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요즘 그 예능에 많이 나온 기안84라고 있죠. 기안84가 딱 만화가 두 개밖에 없어. 그 친구 패션왕 복학왕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걸로 그냥 스타 된 작가고 예능에 더 떠버렸지 지금. 그런데 그 친구가 워낙 연재 마감을 안 지키게 소문난 작가래요. 금요일날 업로드 시켜야 되는데 금요일 지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막 댓글 난리 나거든. 한국 사람들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웹툰 공짜로 보잖아요. 그런데 웹툰 공짜로 보는 사람들이 날짜에 안 올라오면 화를 낸다? 그게 웹툰 생태계예요. 너무 웃기죠? 그러면서 네가 작가냐 책임져라. 자기가 돈 낸 것도 없으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감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 인간이 왜 마감 못 지키는가를 김중국 알고 싶었대. 그래서 알아봤대요. 이 기안84 오피스텔이 어디냐 그때 어느 건물이 있대요. 그 기안84 오피스텔 바라보이는 반대쪽 오피스텔 방을 한 달을 얻었대 자기가. 이렇게 내려다봤대. 전화로 목요일날 형 다 썼어요? 했어요? 근데 기안84가 아이 좀 남았어. 아우 생각이 안 나서 열심히 그래 기다려라. 근데 그때 기안84는 소파에 들어와서 TV 보고 있던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마감날이 됐는데도 계속 TV 보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랬더니 전화로 형 나 지금 거기 바라보고 건너편 오피스텔에 있거든. TV가 안 굴래 형?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기안84 사무실이 바뀝니다. 네이버 웹툰 사무실 안으로. 그래서 연재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스킨십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작가들의 시스템 관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연재한 작가는 절대 안 나갑니다. 네이버가 자르지 않는 한은. 그리고 보세요. 그 밑에가 자발적 팬덤의 지식재산권. 우리가 말하는 IP라는 게 지금 유명하죠. IP라는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 IP. IP가 원래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IP는 IPTV로 들어왔어요. IPTV. 그 저기 여러분 잘 아시는 SK나 LG나 저기 KT가 하고 있는 IPTV가 있죠. 그 IPTV는 약자가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이에요.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집에 셋탑박스를 놓고 거기 유선으로 연결해서 통신망에서 컨텐츠를 제공해주면 내가 보는 컨텐츠의 소비가 데이터로 통신사도 알게 되는 이게 IPTV입니다. 케이블하고 약간 더 진보한 시스템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IP 없어요? IP 없어요. 그 말하는 IP는 뭐냐?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을 IP라고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전부 다 IP가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이 되어버, 지적재산권 아닙니다. 지식재산권이 맞는 말이에요. 지식재산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제가 말씀드렸잖아. 웹툰에서 인기는 뭘로 평가한다? 조회수와 댓글 양으로 평가한다. 그럼 댓글은 뭡니까? 그게 팬덤이에요. 팬덤. 자발적인 팬덤이죠. 자기가 그 만화 좋아하니까 계속 만화에 대해서 인기 막 응원을. 저도 그래요. 저도 나빌레라 볼 때 막 댓글 달았거든. 너무 재밌다고. 나빌레라라는 만화 웹툰 저기 드라마도 나왔죠. 나빌레라라는 주가 이겁니다. 공무원을 우체국 공무원 하시던 공무원 하시던 분이 은퇴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20대 때 정말 하고 싶었던 꿈이 발레리노였대. 발레하는 남자. 그런데 자식들 키우고 동생들 키우다 보니까 그 꿈을 접고 공무원 생활을 한 거예요. 은퇴를 했어요. 진짜 이제 발레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발레복을 삽니다. 여러분 발레복 아시죠? 몸에 딱 달라붙는 거. 이제 그걸 입고 이제 와이프 할머니나 와이프 앞에서 야 나 내일부터 발레 배울 거야. 내 와이프가 기겁을 합니다. 그 흉한 옷을 입고 그 나이에 미친 거 아니야? 보사보사 막 이렇게 난리칩니다. 자식들도 집에서 다 말립니다. 큰 아들 대기업 다니는 큰 아들 유학 가서 교수하는 아들 다 말리는 거야. 아버지 그거 하실 우리 자식들 창피해서 어떻게 되냐고. 그런데 자식들 중에 꼭 그런 친구 하나 있잖아요. 말 안 듣고 자유롭게 사는 친구 하나. 통기타 들고 백수로 노는 막내가 막내인가 둘째인가가 아버지한테 와서 그러지. 아버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버지도 하고 싶은 거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자식들과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레하고 등록하러 갔더니
발레하고는 절대 안 받아주는 거야. 할아버지 어느 순간에 여기 물 흐려져서 아무도 발레하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그날부터 무료로 발레학원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원 들어간 입구부터 건물 청소 다 합니다. 나중에 원장이 너무 미안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 내지 마시고 우리 학원 중에 제일 젊은 발레리노 하나 있는데 1대1로 강사할 테니까 그 친구한테 배우세요. 붙여줍니다. 근데 그 20대 초반의 발레리노는 천재적인 발레리노인데 발레가 너무 싫어서 발레를 포기하려는 청년입니다. 발레를 포기하려는 천재 20대 발레리노와 70이 다 된 은퇴한 신입 발레리노가 서로 꿈을 만들어가는 웹툰이 나빌레라입니다. 아, 정말 한 3화, 4화 넘어가면 막 가슴이 무너집니다. 물론 끝까지 재밌진 않습니다. 많이 견디시고 보셔야 됩니다. 웹툰이 힘드신 분은 저기 드라마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OTT에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웹툰이 사람을 참 행복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토요일 날 했던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3 10화 보셨죠? 가슴이 메어진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저 많이 울거든요. 저 원래 많이 웁니다. 근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드라마가 있으면 또 11화를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누구를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 그 사람을 만날 시간이 정해지면 그다음부터 기분 좋은 것처럼 컨텐츠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독자들도 그런 거죠. 웹툰 작가가 재밌는 걸 연재하면 그 재밌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학과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웹툰을 그린다는 건 고통이고 너무너무 힘들다. 창작이 힘드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좋은 선물을 준비하는 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기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10만이 할 수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럽니다. 결국은 이 컨텐츠를 만든 창작자는 팬덤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 팬덤이 뭐가 된다? 칼이 되기도 합니다. 도전 만화가에 올려서 수천 명의 팬덤을 거느리면서 베스트 도전에 가서 수만 명이 돼가지고 연재를 시작했어요. 그럼 연재할 때도 계속 그 수만 명의 팬덤들이 댓글을 만 개, 이만 개 달아줍니다. 욕도 있지만.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이 최대의 악플을 달기 시작합니다. 초심을 잃었다. 너 열심히 안 하고 있구나. 이게 재미니. 그럼 사람이 반대로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작가들이 뭐를 하냐. 연재할 때마다 이름을 바꿉니다. 예명을. 그래서 네 개나, 네 개, 다섯 개 되는 직군도 있어요. 이름이. 근데 또 그 팬덤은 또 그걸 다 알아맞힌다. 다섯 개를 다 알아맞혀. 얘가 누구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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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아,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밑에 문장 보세요. 네트워크 외부성에 의한 장르적 편향성. 이거 문짝이 많이 어렵게 써놨죠.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원래 웹툰이 처음 2000년에 시작될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저렇게 그림 못 그린 놈도 연재를 하네? 야, 이런 소재가 웹툰이 돼? 야, 이런 장르도 나오는구나. 너무너무 신기한 거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시면 메뉴가 40개가 넘습니다. 근데 40개 다 드셔보셨어요? 저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먹었다가 찬 거 먹었다가 그렇게 먹습니다. 아 먹었다가 한 번씩 추우면 그냥 따뜻한 거 먹었다가 다른 건 먹어봐도 그만큼 안 돼. 그냥 아메리카노 먹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기회비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만족하는 거 몇 가지만 시킵니다. 우리가 그걸 장르 팔로잉이라고 합니다. 장르 팔로잉. 다시 말하면 장르 추종성이라고.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개를 싫어 안 합니다. 왜? 삶이 팍팍하고 힘들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없거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프하는 사람 골프 채널만 보고 스포츠 스포츠 채널만 보고 드라마 채널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웹툰을 보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죠. 수많은 다양한 장르의 웹툰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장르만 봅니다. 그게 바로 로맨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로맨스고 번역하면 뭘까요? 심파. 심파라고 심파. 저도 심파의 역사를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 심파가 영어로 다시 번역하면 뉴 웨이브입니다. 심파가. 뉴 웨이브. 그 심파라는 한자가 언제 생겼냐? 모던 보이, 한국 개화기예요.
한국의 모든 이야기는 옛날 옛날로 시작하죠. 계급주의, 뭐 탈춤 이런 얘기밖에 없던 한국에 사랑 이야기가 서구 열강에서 들어오기 시작. 일본을 건너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막 자살한 이야기, 막 사랑 때문에 막 배신한 이야기. 근데 그게 너무 슬픈 거야. 그게 새로운 유형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신파예요. 사람 울리는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근데 지금 그게 한국 모든 영화에 신파가 됐죠.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 중에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우와, 진짜 신파 속의 신파입니다. 정말 슬프고 정말 아프고 근데 진짜 재밌거든요. 우리는 울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울고 싶은데 세상이 울지 못하게 하니까 울 준비는 돼 있는데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그래서 요즘은 나쁜 엄마 봤다가 김사부 봤다가 닥터 차정숙 봤다가 이러고 계속 울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장르를 편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웹툰의 70% 다 로맨스예요. 로맨스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가 70%야. 그럼 독자들이 70%를 로맨스를 보니까 작가들은 뭘 그리겠어요? 로맨스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웹툰이 장르적 편향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너무 웃기죠? 뭐 때문에? 네트워크 외부성이 뭡니까? 완전히 인터넷상에서 자율권을 줘버리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5천만 전 국민이 로맨스만 70%를 봐버린. 자,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로맨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냐. 우리 한국의 독특한 학원 문화 있잖아요. 주먹짱 이야기. 어? 주먹짱 이야기.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먹짱 이야기를 갖고 한국에서 1등, 2등 한다고 그걸 북미 지역에 가서 하면 북미 애들이 봐줄까요? 학폭이 외국은 별로 없어요. 미국은 안 봅니다. 결국 한국의 장르 팔로잉이, 장르 편향성이 해외에 안 먹히는 거야, 다시. 게다가 더 무서운 거. 중국 시장에 웹소설이 지금 붐입니다. 중국이 웹소설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웹소설이. 근데 중국 웹소설 IP가 4천만 개래요. 다시 4천 개가 아니라 4천만 개랍니다. 중국은 공세가 더 붙어요. 4천만 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저 유학생들 저랑 공부를 하다가 제가 그랬죠. 야, 중국은 사회주의라 장르 두 개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장르가 있어요. SF하고 호러. 공포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왜? 사회주의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SF는 왜 안 되냐? 공안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으면 안 된대. 그래서 히어로는 그리고 SF가 없어요, 거기가. 그러면 결국 4천만 개라는 IP가 다 뭐겠어요? 다 로맨스야. 정치도 못하니까 얘기를. 히스토리, 역사물 다 로맨스야. 4천만 개가 로맨스밖에 없어요, 걔들이. 그럼 전 속으로 그랬죠. 야, 씨, 로맨스밖에 없는 나라지.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그럼 4천만 개 중에서 100등 하는 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이야기들이 카카오 웹툰의 원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의 웹소설 IP가 한국 웹툰의 원작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웹툰 라인을 타고 북미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 로맨스를 제일 많이 보고 있잖아. 천년황후인가? 철인황후. 기억나십니까? 철인황후. 한국의 남자 셰프가 조선시대 왕비가 되는 이야기. 그 원작이 중국 웹소설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컨텐츠에도 중국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걱정될 일입니다. 이렇게 장르적 편향성이 생태계 모조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게 한국 지금 웹툰의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웹툰은 새로운 장르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리물, 추리물, 그 다음에 뭐 저기 느와르물, 그 다음에 성소수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해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하는 기다리면 무료 같은 게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그런 거 개발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끔 하고, 게다가 이제 스튜디오 시스템이 지나간 건 뭐냐. 지금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중우 대표 얘기할 때 350명 정도 연재했었거든요. 코로나 전에. 네, 코로나 시기에 거치면서 지금 네이버 웹툰을 들어가 보시면 900개가 넘습니다. 작품이 3배가, 시장 전체 세계 시장이 3배가 늘었듯이 연재하는 작품도 3배가 넘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늘리냐? 디지털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사진 작가가 모델을 앞에 사진을 막 찍는데 뭐 500건 600건 사진을 찍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 필름이 괜찮아요? 그랬더니 디지털인데. 아, 그렇구나. 디지털이구나. 디지털은 공간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900개가 넘게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50명의 작가랑 계약하고 관리하고 작품 진도를 맞춰야 되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갖고 있었는데 900명의 작가를 상대하려면 너무 로드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새로운 시스템이 굉장히 뭐냐면 스튜디오 시스템이 들어와요. 웹툰 스튜디오 시스템. 이건 뭐냐면 인기 있는 웹소설 100개를 미리 사버려. 그 100개를 가지고 한 회사가 한 500명 작가를 월급제로 데리고 들어와서 웹툰을 공장처럼 그려버려. 100개 웹툰을. 그럼 그 100개 웹툰의 IP 누구 거겠어요? 회사께 되죠. 기존의 한국 웹툰의 IP는 원맨 원 IP였어요. 만화가가 그리면 스토리와 그림을 다 만화가가 갖는 시스템. 원맨 원 IP였어요. 근데 지금의 한국 웹툰 시스템은 원 컴퍼니 멀티 IP로 바뀌는 거예요. 한 회사가 1년에 100개를 그려냅니다. 작품을. 웹소설 갖고. 그러면 그런 회사 9개만 있으면 네이버가 되잖아. 900개니까. 그럼 900명의 작가를 일일이 관리 안 해도 9개 회사만 관리하면 회사가 알아서 100개 작품을 관리해줘버리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웹툰은 원맨 원 IP라는 기존의 시스템이 50, 원 컴퍼니 멀티 IP라는 기업 시스템이 50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원맨 원 컴퍼니 멀티 IP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디텍티브 카믹스, 디스 카믹스나 마블 카믹스가 한 회사가 모든 만화 스토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IP를. 그러니까 나온 게 어벤져스가 되게 나온 거야. 히어로 수십 명을 한 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 저작권 회사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미국이 네이버 웹툰이 네이버 시스템을 미국에 내니까 이제는 회사를 끼지 않고 한 명의 작가가 자기 웹툰을 업로드시켜서 자기 IP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어.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네이버에 다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야 이제 내가 출판사에서 그냥 출판사 작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만화를 내가 그릴 수 있구나 라고 유럽과 미국 작가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는 게 네이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은 북미 지역은 작가가 자기 IP를 갖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데 반대로 한국은 작가가 아니라 회사가 갖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이 교차되는 시점에 지금 있는 새로운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지금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지금 그 네이버와 카카오의 큰 숙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스템이 전 세계에 표준화가 돼 있고 우리가 전 세계 웹툰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우리의 숙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반 지났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가 끝났습니다. 자, 이 웹툰의 가장 중요한 딜레마가 바로 댓글과 팬덤이라고 말씀드렸죠. 댓글 때 팬덤 때문에 작가가 되지만 되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시스템이 되고 있고 또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 시킬 수 있습니다. 도전 만화가에. 그렇죠? 근데 누구나 만화를 업로드 시킬 수 있다는 시장 진입 장벽이 아주 낮잖아요. 누구나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올리는 게 10만 건이 넘으니까 그중에 선택되긴 더 어려워지는 시장 진입 장벽이 사실은 더 높아지는 문제 발생합니다. 진입 장벽. 그다음에 장르도 그렇죠. 새로운 장르를 실험할 수가 없어요. 장르 편향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모델이 여전히 개발되지 않고 있고 연재 분량이 어떤 작가는 150건씩 연재하는데 50건, 60건 연재한 작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시스템. 그 다음 저작권 확장의 딜레마는 뭐냐면 웹툰 인기가 있었어요. 그럼 드라마를 만들면 다 성공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반 정도 됩니다. 반반. 그 동네 변호사 조들호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쾌골조로 같이 막 전체 다 그 나쁜 사람들 잡아내는 변호사 이야기죠. 동네 변호사 조드로. 원래 그게 웹툰입니다. 동네 변호사 조드로를 처음 시작한 작가는 법률 공부를 하던 한 청년이 법률 지식을 가지고 웹툰을 그려봤대요. 근데 스토리도 재미가 없고 그림도 못 그리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회사에 넣어도 웹툰을 안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재담이라는 회사가 그 작품을 보고 이거 조금만 좀 잘 가르쳐주면 되겠다 싶어서 1년 동안 월급을 주면서 이 친구를 훈련시킵니다. 이야기도 재밌게 만들고 히어로물로 좀 만들고 그림도 훈련시키고 네이버에 연재를 했는데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네이버에서 인기 만화가 되니까 드라마사에 와서 원작료를 지불을 하고 동네에서 조드로 드라마가 시즌1이 만들어집니다. 드라마가 대박이 났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시즌2를 연재하자고 합니다. 훨씬 더 비싼 돈으로. 그리고 시즌2가 또 연재가 되니까 시즌 드라마는 더 비싼 돈을 받고 만들어졌는데 시즌2 드라마가 망해버렸어. 그걸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웹툰도 사람들이 안 봐. 이게 바로 저작권 확장의 딜레마입니다.
인기 있는 저작권이라고 판단이 돼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었는데 드라마나 영화가 잘 되면 다시 웹툰은 더 커지지만 망해버리면 웹툰의 기존 스타 시스템도 붕괴돼버리는 쉽지 않다는 거죠. 또 카카오에 연재했던 작품 중에 아만자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만자. 김보통 작가가 했던 아만자. 한번 찾아보세요. 아만자는 암 환자를 발음대로 쓴 겁니다. 한 청년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생활을 쭉 웹툰을 그린 게 아만자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솔직한 만화거든요. 난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그냥 내가 걸린 거니까. 내가 걸렸다.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한 그림과 내레이션으로 너무 공감대를 울리는 그런 만화가 아만자라는 만화인데 그게 너무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카카오 TV에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그때 가장 인기 있는 남자 배우 써서 잘 만들었어. 인기 있었어 드라마가.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학폭이 터졌네. 하고 바로 드라마 내렸어. 그 친구 군대 가고. 그럼 암환자 아무도 안 봐. 얼마나 위험합니까? 뭐 나이 드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고생해서 높은 데 올라가면 그 높은 데가 절벽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잘못 뛰면 그냥 절벽이에요. 웹툰도 그렇습니다. 저작권 인기가 있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아까 스튜디오 시스템 말씀드렸죠? 한 회사가 1년에 50개에서 100개의 IP를 만들고 있는 공장 시스템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장 시스템은 더 장르 편향이 발생합니다. 인기 있는 것밖에 못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인기가 정말 있는 거, 나 혼자 레벨업 같은 이런 웹툰이 있어요. 그 유럽에서 지금 돈 엄청 버는 웹툰인데 그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웹툰 하나에 그림 그린 작가가 20명이 붙어있대요. 그럼 이런 거예요. 이 웹툰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냐면요. 레이어라고 그러죠. 사람 얼굴만 그린 레이어 위에다가 옷을 그린 레이어가 덮고 배경이 덮고 얼굴에 화장 덮고 이렇게 레이어를 막 겹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개인적인 작가는 잘해야 레이어가 두 개, 세 개를 겹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20명이 붙잖아. 그러면 레이어가 30장, 40장이 붙은 그림이 돼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그림이 뽀송뽀송해. 막 한 컷에 사람들이 우와, 우와 이러고 넘어가. 손이 막. 그럼 상대가 되겠냐고 이게. 근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죠. 작품 하나에 월 1억 이상 든대. 그럼 더 벌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스튜디오 시스템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술 융합형 창작 소프트웨어. 요즘 AI가 너무 많이 발달돼서 웹툰 AI는 어느 정도냐면 똑같은 캐릭터를 50컷을 그렸잖아요. 첫 번째 캐릭터에다 색을 칠하잖아. 그럼 50개 똑같이 색이 칠해져.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작가가 캐릭터를 그려야 돼. 선을 3개 정도만 그리잖아. 그럼 캐릭터가 그려져. 인공지능이 알고 있는 거야. 얘가 그 각도로, 그 두께로 선을 몇 개 그리면 누구 그릴 거다라고 알리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런데 그거가 그렇게 발달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훈련해서 솔루션을 쓸 수 있게끔 익숙해져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작가들이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너무 쉽게 써요. 근데 그게 기술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여덟 번째가 불법 복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외국의 서버를 두고 한국 웹툰, 유료 웹툰을 그냥 아주 싸거나 공짜로 보게끔 하는 불법 복제가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잡으면 또 생기고, 잡으면 또 생기고. 그래서 현재 지금 불법 복제를 잡기 위해서 디지털 코드를 집어넣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웹툰 파일에다가 레이저의 코드를 심어서 그거를 누가 내려보거나 서비스로 본 순간에 누구누가 보고 있다는 게 잡혀. 근데 그게 불법 복제로 푸는 순간에 누가부터 플레이하는 게 나온대요. 그래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레이저 수적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서 불법 복제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네, 불법 복제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구독 경제가 있죠. 원래 우리나라도 드라마나 영화도 다 불법으로 많이 봤어요. 돈 안 내고 옛날에. 그렇죠? 근데 구독 경제를 월 정액제로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 별로 없지. 여러분 구독 경제가 뭔지 아시죠? 월에 얼마 내면 그냥 매달 그냥 쓰는 거.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구독 경제 된 게 웅진 코웨이야. 비데, 정수기 이런 거 집에 갖다 놓으면 3년 약정해서 싸게 하잖아요. 기계 하나 200몇만 원인데 한 달에 2만 원, 3만 원만 내면 되는데 진짜? 3년 약정하려. 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6개월 지나면 내가 돈 낸지도 몰라. 3년 지나면 연락 오지. 새 작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계약하십시오. 우린 죽을 때까지 코웨이에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원 같은 거 옛날 음원도 다 공짜로 들었어요. 보폭제로. 근데 지금 음원 누가 공짜로 들어요? 다 월 정액으로 듣지. 월 정액이 되면 사람들이 보폭제 안 합니다. 돈을 냈는데도 잊어버려 내가 냈는지를. 다 공짜인 줄 알아. OTT도 다 그게 구독 경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뭐냐? 웹툰도 구독 경제를 하면 보폭제가 좀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그걸 구독 경제를 했을 경우에 작가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아직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 웹툰의 도전도 지금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류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어린아이를 자주 안아주어야 한다. 어린아이를 안으면 그 조그만 애가 심장이 콩콩 뛰어요. 그러면 부모가 처음 된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안고 나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얘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겠다. 저도 큰딸 태어날 때가 94년도인데 아, 그 94년도가 아시다시피 무지하게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 이름이 가을이야. 걔 날려고 우리가 가을을 기다렸다고 해서 이름이 가을이거든요. 한 가을인데.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정말 돈 못 벌던 대학원생이었는데 아, 걔 키우려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늘 얘기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저희 부모 세대가 저한테 줬던 교훈입니다. 다 공부하면 네 거야. 공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사람들이 공부해서 다 지껀 줄 알아요. 근데 원래 원칙 뭐죠?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그게 공부의 원칙이 돼야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직이 되던 능력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나를 키워준 세상에 대해서 보답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세상이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부해서 남 주는 거죠.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해서 남 주는 사회. 그게 더 나은 사회가 되고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한국이 아니라 진짜 선진화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 저도 늘 학생들한테 그래야지 덜 힘들다고 그래요. 날 위해서 공부하면 무지하게 힘들거든 그게. 그리고 누가 그러잖아요.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 신입생을 데리고 특강을 하다가 애들한테 물어봤대. 학생들 꿈이 뭐예요? 근데 아이들 꿈이 없대. 왜? 이미 꿈을 이뤘기 때문에 걔들. 서울대 의대가 내 꿈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꿈은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가 꿈이어야 되거든. 잘못 태어나고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고쳐주겠다. 전쟁통에 가서 병사들을 내가 살려내겠다. 그 꿈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꿈이 없다. 그런 중간에 전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고등학생하고 상담을 하다가 우리 웹툰 작가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옆에 따라온 친구는 가만히 있더라고. 야,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되고 싶어? 그때 그 아이가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선생이었어요. 왜 선생이 되고 싶어? 그때 그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교수님, 저는요 사람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 어린 게.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 듣고. 아, 그렇구나. 쟤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꾼다는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겠다는 거죠. 원래 그런 꿈을 만들기 위해서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롤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남만 닥터 김사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드라마를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고 진정한 의사를 좀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그럼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건데. 돌담병원 같은 병원이 곳곳에 많아지고 그러면 강원도나 어디나 병원에 의사가 없단 말이 없어질 텐데. 그럼 진짜 의대를 간 이유가 뭔지를 알 텐데. 이번에 고대 반도체 학과입니까? 대기업이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4년제 전체 등록금 다 주고 군대 갔다 와서 학교 졸업하면 바로 그 SK인가 어디가 하는 반도체사에 전원 취업시켜주는 계약학과. 고대 공대에서 가장 커트라인 높았던 그 계약학과에 1차 합격했던 학생 전원이 등록을 안 했다지 않습니까? 왜? 의대 가려고. 아, 정말. 저도 제가 지금 학생처장이라는 일을 보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입학처장을 했거든요. 고3 엄마들 특강한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4년 등록금 다 주고 바로 취업되는 계약학과인 반도체학과에 애가 합격했는데 걔가 바로 다른 지방대 의대 합격했다. 어디 보낼래요? 전부 다 의대 보낸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참 어떻게 돼야 되나.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그런 고민을 좀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배워가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세돌 9단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바둑할 때입니다. 다섯 번 중에 한 번만 이기고 네 번 다 졌잖아요. 인공지능을 이해하시려면 이 질문에 꼭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알파고랑 바둑둑 누가 이겨요? 인공지능은 진짜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알파고는 지금도 지들끼리 바둑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인류가 수만 년 동안 만들었던 바둑의 기보보다 지금 몇 천배, 몇만 배 많은 기보를 알파고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잠 안 자니까. 안 쉬고 계속 바둑두고 있어요. 걔들. 그게 인공지능이 딥러닝 하는 거예요. 그게 딥러닝, 머신러닝, 지들끼리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원래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원칙 그거라며요. 위조화폐를 만든 사람이 정말 똑같은 위조화폐를 만들려고 계속 기술을 발전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도 그를 잡으려고 진짜 위조화폐를 발견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연구한 줄 아세요? 진짜 위조화폐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구별할 건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경찰도 위조지폐를 만든대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양쪽이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잖아. 그럼 나중에 진짜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간대요.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이세돌이가 32수에서 알파고의 수를 놓고 갑자기 뚝 멈칩니다. 그때 기사도 안내기사 그럽니다. 야 이거 해설하는 기사가 이거 알파고가 오류인가요? 저건 절대 우리 기보에 나오지 않는 희한한 수인데 저희가 저걸 왜 두죠? 아 이상합니다. 이거 에라입니다. 에라. 그러니까 이세돌도 한참 이 바둑을 못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을 많이 까먹고 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25수 만에 이세돌이 졌다고 던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서 졌을 거라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복귀를 해보니까 그 이해 안 되던 32수부터 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시기를 바로 싱귤래러티, 특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모르는 시점. 그걸 싱귤래러티,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 주위에 그런 특이점들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미국의 대학병원이 연봉 6천만 원짜리 인공지능 두 명을 입사를 시켰대요. 소프트웨어를 산 거지. 근데 그 왜 약사 소프트웨어래. 약을 조제하는 소프트웨어 두 개를 샀대요. 1억 2천이지. 6천짜리 두 명을 고용했으니까. 근데 그 대학병원은 무지하게 커서 1년에 수백만 건의 약을 조제를 한대요. 거기에 또 수천 명의 약사가 있답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수천 명의 약사가 약을 조제해서 주는 트랙이 있을 것이고 인공지능 둘이가 약을 조제해 주는 트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쓰시겠어요? 대부분의 저보다 윗분들은 다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게 맞겠지. 아이 또 불안하지. 쭉 씁니다.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까 1년 동안 수천 명의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오류는 0.001%가 나온답니다. 그게 천 몇백 건이 나온대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했던 약사는 단 1%도 오류가 없답니다. 그게 앞으로 특이점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는 실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끼리도 그걸 인정하잖아. 사람이 아는데. 근데 인공지능 실수를 안 한다는 게. 그게 참 앞으로 있을 특이점의 문제고. 또 하나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고 얘기할 때 임계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크리티컬 메스는 뭐냐면요. 웹툰을 그리거나 웹툰을 만든 친구들 하는 얘기예요. 비커에다가 찐계란을 툭 넣으면 가라앉습니다. 무거우니까. 그럼 비커에 가라앉은 찐계란을 비커 위로 떠올리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소금을 넣어서 저으면 됩니다. 근데 웬만히 넣으면 계란이 안 떠오릅니다. 한참 넣어서 뿌옇게 될 때까지 해야지 계란이 훅 떠오릅니다. 근데 신기한 건 소금을 넣을 때마다 계란이 조금씩 올라올까요? 안 그렇습니다. 끝까지 계란 바닥에 있다가 내가 올라가야 될 시점이 되면 한 번에 올라옵니다. 그게 임계치입니다. 공부도 그렇죠. 조금 열심히 했다고 성적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다. 몇 달 동안 계속 안 오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90점 이상 받는 거야. 깜짝 놀라지. 그거는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왔던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나무 죽순이 그런다며요. 땅에다가 대나무를 묻어놓으면 죽순이 땅 위로 올라오는데 2, 3년 걸린대요. 근데 땅 위로 죽순이 오는 순간 갑자기 1, 2개월에 대나무 커진대요. 땅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결과 안 나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계속 축적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하다.
한국의 웹툰이 지금 이렇게 잘 된 것도 저는 바로 그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만 드릴게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컨텐츠를 만들 때 웹툰을 포함해서 뭐 똑같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휴가를 날짜를 잡잖아요. 그러면 대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가 스케줄이 새벽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돌아온 날 막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왜? 우리는 휴가를 끝까지 놀아야 되기 때문에. 휴가가 시작되면 좀 늦잠도 자고 집에서 좀 늦게 밥도 먹고 천천히 나와도 되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야 차 밀린다. 새벽 5시 애들 깨워라. 차에다 실어라. 출발하자. 이러고 하고 끝에서 동해안에서 놀다가도 끝까지 밤까지 놀다가 가자 서울.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도.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서유럽 5개국 9박 10일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버스 투어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해봤거든요. 갔다 왔는데 애들이 사진 보고 우리가 동호 갔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하려면은 새벽에 거의 호텔 조식을 한 번도 못 먹습니다. 새벽 5시에 깨워서 햇반에다가 김 묻혀서 먹이고 그냥 버스 타고 자고 깨우면 일어나 사진 찍고 또 자고 깨우면 사진 찍고 새벽 1시 호텔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때 제가 이태리 중에서 한번 버스 휴게소 쉬다가 가이드한테 그랬어. 이런 여행을 뭐하러 합니까? 피곤하고 기억도 없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돈 내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지금 MZ는 안 그래 이제는. 이제 MZ는 안 그래. 근데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 많은 서울대 교수 한 분이 미국에 연구년을 가셨대요. 연구년 가셨다가 1년 공부하고 오는데 그 옆방에 있던 노 교수가 아유 1년 동안 같이 공부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유람선 티켓을 3박 4일짜리 줬대. 근데 유람선 티켓에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후 4시에 승선하십시오 써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화가 버릇나더래. 얘들이 나를 뭘로 보고 3박 4일 여행 티켓을 첫날에 오후 4시에 시작하라고? 그럼 하루 반이 넘어가는데 이것도 사기를 이렇게 치네. 막 입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유람선 타고 갔대요. 유람선 4시에 탔대. 그리고 방 정리를 딱 하고 이제 자기가 선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5시쯤 안내방에서 나오더래요. 자, 저희 배에 승선해 주신 유람선 승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배를 출발시키면서 좋은 선물을 드릴 테니까 배 뒤로 다 모여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냥 편하게 옷을 갈아입고 배 뒤로 갔답니다. 배가 붕 하고 출발하는데요. 그 배 뒤로 저녁 노을이 가득 채워진 그 항구가 보이더라는 거지. 자기 평생 그렇게 이쁜 항구 처음 봤대. 그때 안 거죠. 당신 여행이 정말 중요하니까 여행의 시작을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오라고, 아니 오후 4시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게 그렇게 다르다는 걸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만드는 게 컨텐츠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근데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도 스스로 다 모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진짜 원한 게 뭔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컨텐츠다. 그런데 그런 세대가 이미 왔고 그런 아이들이 만들고 있다. 그게 웹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연구년 가셨던 교수님 이야기인데 하버드 연구년 가셨던 교수님께서 이제 며칠 후에 서울을 와야 되는데 그 옆에 있던 노 교수가 이런 아주 촌스러운 중세시대 때 나올 만한 열쇠를 주시면서 말씀하셨대요. 이 열쇠는 하버드 사무실 다 열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웃으면서 갔대요. 기념품으로 생각하세요. 야 이런 촌스러운 열쇠가 어떻게 문을 다 열어? 하루는 한국 며칠 전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신기해서 본관에 있는 사무실을 다 열어봤대. 다 열리더래요. 그때 이 교수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아, 내가 평생 열심히 공부했던 내 전공이라는 열쇠는 문 하나만 여는 열쇠요. 나는 문 하나만 여는 열쇠가 진짜 열쇠인 줄 알았는데 그 열쇠의 기능은 뭔 줄 아세요? 그 문 하나만 열고 나머지 문은 못 열게 하는 열쇠였던 거지. 그런데 인문학이라는 거는요, 책이라는 거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겁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아주 단조롭고 심플하게 보이는 열쇠지만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